아, 되게 몇분 전에 미리 켜달라고 했는데 좀 이리저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휴, 근데 내 방송이 항상 그렇지 뭐. 내 방송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을 켜놨는데, 네, 이제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다 올라갔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이제 특집 방송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거 문서를 지금 여기 PDF상으로 여기 지금 이거 한번 이제 워드로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워드로 편집을 해 놨는데 문제는 이게 분량이 원래 10페이지짜리인데 아마 여기서 제가 좀뺄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뺄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뭐 추후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아마 여기서 좀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약간 이론적인 얘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그좀 제가 위헌 사례를 한 5개인가 6개 정도를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한테 좀 약간 관심이 가는 분야도 있고 우리하고 별로 신경이 없는 신경 쓸 일이 없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아, 슬비님은 센 주제 하셨네. 그 스티브 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 제헌절 특집. 지금 요 사진 사실 제가 약간 원래 이렇게 기울이고 찍은 거였거든요. 상하이 그 임시정부 앞에서. 근데 사실 좀 이걸 사진에 조금 기울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이 3인 3색 제헌절 특집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 포스터에는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가 좀 거기 뭐냐 그 약간 홍보 차원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위헌 사례 이런 걸좀 위주로 많이 갈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역사 컨텐츠를 하는 BJ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공교롭게 여기도 꽃이 있죠. 네, 이 헌법재판소 휘장에도 꽃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한자였다가 한글로 바뀌었어요. 헌법이라고 한자로 바뀌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 현재 재판소의 건물은 이렇게 생겼죠. 그 헌법재판소 현재 위치는 그 북촌로에 있어요. 그 안국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걸어 올라가면 이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그 헌법에 관련된 재판만을 전담해요. 그 이외의 재판은 각 지역마다 법원이 있죠. 거기에 가서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면요. 국회, 정부,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가 대한민국의 5부 기관이에요. 그 빅5 기관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장의 그 의전 대우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물론 헌법재판관들 월급도 많이 꽤그 공무원들 중에서 월급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헌법과 관련된 재판은 여기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일들이 다 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그 대법원 휘하의 그 각종 법원, 뭐 검찰청, 그리고 이제 행정, 정부청사 뭐 이런데, 이런 기관과 따로 독립이 돼 있어요. 딱 독립기관이에요. 그리고, 네. 오타쿠마즈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펜가이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게 1987년에 생겼어요. 자, 1987년이면요, 우리나라 헌법이 제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개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얘기를 안할 건데,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9번의 개헌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한번 이상 다 바뀌었어요. 대통령제가 바뀔 때마다 개헌이 있었어요. 대통령제는 당연히 개헌으로밖에 못 바꿔요.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그 대통령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헌은 항상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서 개헌이 된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개헌도 두번 있었고, 4.45 포함해서 그 다음에 4.19로 인한 개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 때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죠. 유진헌법을 포함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바뀌었던 게 1987년 9월이에요. 제9차 개헌.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개헌을 한 거예요. 원래 당시에는 호헌을 주장을 했다가 유월항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당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국민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자기 보통 사람이라면서 뽑아달라고 하죠. 그게 마지막 개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가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이에요. 제6공화국이고 이번 대통령 정권이 들어설 때 사실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개헌은 하겠다 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 개헌이 현재까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뭐 국회가 뭐 그렇게 쉽게 돌아가면 뭐 그게 정치겠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는 제9차 개헌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요, 원래 헌법재판소는요, 제2공화국 때요,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장면내각 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장면내각이 1년도 못간거 아시죠? 장면내각이 1960년 여름에 들어서가지고, 다음해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장면내각이 붕괴가 돼요. 1년도 안 되는 그 체제 안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세웠겠어요? 매뉴얼은 있었어요. 그4.19 혁명 정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매뉴얼은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못 만들었어요. 그게 30몇 년을 더 가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겼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1항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을 관장을 해요. 하나, 법원의 재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있는 게 이거죠. 대통령 탄핵 심판. 우리나라 역사에선 두번 있었죠.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번 있었고, 임시정부 시절까지 합하면 세 번이 있어요. 임시정부 시절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임시헌장에 의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번 탄핵이 됐었어요. 임시정부에서 한번 탄핵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는 용어는 좀 문제가 있고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당의 해산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적이 있어요.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그 구라돌이 있었죠.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할. 국가와의 기관하고 기관 사이, 그리고 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 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제 권한쟁이, 약간 그러니까 뭐 권한 문제를 갖고 뭐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결정이에요. 싸움도 중재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할.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이 있어요. 뭐 국민청원 내잖아요. 그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심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가 있고요. 자, 거기까지가 1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관의 자격이 있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요. 헌법재판관 총 9명 편제예요. 근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9명 중에서 3명만 임명할 수 있어요. 대신에 대통령한테 추가 권한이 있는 것은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소장을 임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임명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것도 할수 있어요. 대통령이 아닌 다른 쪽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는 있어요. 보직을 바꿔주는 거야. 그거는 대통령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9명 중에서 6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요. 사법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명해요. 국회에서 지명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정당에서 그냥 다 추천을 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고정이 돼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임명하냐면 국회에서 3명을 여당이 한 명을 추천을 해요.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야당끼리 합의를 봐서 한 명을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를 봐서 중립적인 성향을 한 명을 추천해요. 그래서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중립 한 명. 이렇게 추천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죠. 자, 그래서 원래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요, 을지로 오가 쪽이에요. 지금도 있는데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훈련원이 있거든요. 그 훈련원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속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학교가 옮겨가고, 헌법재판소가 잠시 들어왔다가, 그래서 1988년 12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임무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993년 5월까지는 그 훈련원에 헌법재판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새로운 건물이 이제 종로구 북촌로에 완공이 돼요. 가회동 삼청동 막 그런 데 들어가는 동네에 있어요. 종로경찰서 근처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6월부터 이 재판소를 이전을 하게 되고 기존 재판소는 현재는 철거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중앙정보부 건물 있죠, 중앙청. 옛날 중앙정보부 건물은 남한은 있어요. 저쪽에 그 어느 동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한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국가정보원은 저기 내곡동에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남아 있는 건물이 있고 없어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과 관련된 재판은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2공화국 때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면 내각이 만들자 매뉴얼만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5.16 터져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유신 체제에서는 을지로 재판소는 있었어요. 아니, 을지로 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위원회는 있었어요. 위원회는 있었지만, 위헌 법률과 관련된 심사를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뭐, 유신체제에서 누가 뭘 제기를 했겠어요. 자, 근데 헌법재판소가 나온 이후로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제6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고, 7차 교육과정 때는 정치 과목에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분리가 됐었어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과목하고 법과 사회 과목이 다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하고 목적, 뭐 이런 개념이 나와요. 법과 관련된 과목을 아마 보통은 고3 때 아마 이런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별로 헌법재판소? 그건 또 뭐야? 응? 법원 있으면 됐지 뭐 헌법재판소 왜또 있어?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2004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죠. 2004년 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었어요. 그때 진짜 국회 난리 났었죠. 아주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 아주 그냥 그 통곡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공교롭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하필이면 그 시기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그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당이 압승을 해버리죠. 여당이 압승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 탄핵 그 결정도 이 대통령 편으로 가버리게 돼요. 이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약간 인지도가 올라가요. 아, 물론 저는 그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된 적은 그때까지는 없었죠.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나름의 약간 제 스스로의 선행학습에 의해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심지어 그때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멘붕이었지. 정말 교과서에서나 봤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역동의 시기를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2004년에는 또한번 헌법재판소가 이슈를 받게 돼요. 2004년 가을에는요,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특별조치법을 냈었는데,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헌법소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오후 수업에 들어온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행정수도 위원이 된다, 얘들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2004년 당시에요. 이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영일 재판관이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역사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자는 취지에서 다수 의견 이외에도 소수 의견도 공개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때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모든 그 헌법과 관련된 내용에는요, 헌법재판관들의 각자의 의견들이 다 명기가 돼 있어요. 뭐 소수 의견이라든지 보충 의견이라든지 보충 설명이라든지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2017년 3월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그날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그 낭독을 할 때요. 보통 그 최종 결정을 그 발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짚어볼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체크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때 탄핵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발표됐던 사항, 그러니까 그 제기됐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바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거든요. 사유가 돼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있었죠. 박근혜 씨하고 최서원 씨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8명의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 우리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 다음에 몇몇 재판관들의 보충 설명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줘요. 보충 설명은 주문 다음에 얘기하고, 보통 소수 의견도 주문 다음에 얘기해요. 주문이 최종 결정이죠. 동네방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좀 주요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2006년에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소장의 임명은 올라가야 돼요.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는요, 대통령이 3명은 임명할 수 있잖아. 근데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그 동의안이 국회에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인사청문회가 너무 그 남발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는요, 국무총리하고 헌법재판소장 이외에는 굳이 인사청문회 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각종 요직에 있어서 이 사람이 프로필이 어떠한지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의 엔간한 그 자리들을 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털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은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당시에는 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전효숙 재판관이 있었어요. 전효숙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중에 역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요, 기존의 헌법재판관을 지내던 사람은 중간에 임기를 좀 소모를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면 그 소장 임기는 남은 임기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보통은.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임기는 6년인데요. 기본 임기는 6년이에요. 문제는 그 6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그 재판관으로서의 그 정년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 공무원 정년이 있잖아요. 그 정년을 넘어가게 되면 정년 퇴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몇세 생일이 지나면, 그러면 정년 퇴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돼요, 임기 도중에 정년 퇴임하게 되면.
그리고 임기 도중에 다른 뭔가로 이제 보직을 그 이제 공직을 이동을 하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도 생겨요. 중간에 어떤 사람은 어떤 헌법재판관은요, 자기의 모교에 총장직에 지원한다고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동국대학교 총장에 지원한 적이 있었대요. 동국대 출신이었나 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때 2006년에 전현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방법은요. 일단 전현숙 재판관이 재판관을 사퇴를 해요. 사퇴한 다음에 재판소장으로 다시 지명을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한나라당하고 새천년민주당, 그때는 그두 당이 다 야당이었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고, 두 야당이, 두 거대 야당이 그 딴지를 건 거예요. 태클을 어떻게 걸었냐면, 그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만 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때까지 헌법재판소장은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거는 그냥 지들이 내세우고 싶었어요. 그냥 태클 건 거고요. 사실 문제는 없었어요. 그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는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전현숙 재판관이 그 사퇴를 하고 다시 소장이 지명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퇴했던 재판관이라는 걸 굳이 야당이 이건 태클을 건 거였어요. 어쨌든 사태가 커지니까 그냥 전현숙 재판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였는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요. 하여간 그랬었고요. 근데 이때요. 그래서 보통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면요,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할 때까지 누가 권한대행을 맡냐면요,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선임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아요. 보통 그게 원칙이고, 재판관들도 보통 형식상의 동의는 해요. 최선임이 맡아요, 보통은. 보통 최선임이 맡고, 보통 그런 최선임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재판관에 먼저 임명된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먼저 들어온 재판관을 그 선배로 쳐줘요. 먼저 들어온 사람을.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장 선배고, 근데 만약에 같은 날 임명된 동기들이야. 같은 날 임명된 동기들이면, 그러면 그 동기 재판관들끼리 자기들끼리 기준을 또 정해요. 뭐, 가장 연장자가 소장 대행을 맡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뭐, 사법연수원 기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 기수였던 사람이 맡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자기들끼리도 뭐 선배님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런 기준, 자기들 나름의 그런, 뭐, 원활하게 합의를 보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과 관련된 심리는요, 원칙적으로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 이상이 참여하면 할수 있어요. 굳이 9명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 박근혜 씨의 그 탄핵 결정할 때도, 그때, 당시 헌재 소장이었던 박한설 소장이 임기가 다 돼서 퇴임을 했잖아요. 1월에 퇴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두달 동안은 8명이서 심리를 했는데, 그때 소장 대행을 맡던 이정민 재판관은 9명이 아닌 8명이 하는데 헌법에 문제는 없다 하는 거를 명시를 했죠. 7명만 있으면 심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때 8명만 있었다는 이유로 그뭐 위헌 법률 심사, 뭐 헌법 소원 뭐등뭐 여러 가지 그런 심리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8명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일들이 좀 밀렸다고 해요. 자, 원칙적으로 8명에서 결정은 할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심리는요, 최종 결정에 있어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게 인용이 되는 거고, 6명 미만이면 그 부결이 돼요. 그리고 그 6명 미만이면 부결이고, 그 다음에 아마 정말 막 두세 명 정도만 찬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려요. 완전 극소수만 찬성을 하면. 자, 그래서 이때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막 수백가 막 900가지가 넘는 그 사안들이 보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몇달 동안의 기간 동안 900건이 막 보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바쁜 거예요. 괜히 9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헌법재판과 관련된 그 물론 심리는요, 자리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을 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심리만 해요. 한 번의 법정에서 9명의 재판관이 다 의자에 앉아서 하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장이 제일 가운데에 앉고, 다만 이제 그 처리해야 될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요, 각 건당 주심 재판관이 있어요. 참고로 박근혜 씨의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어요. 주심은 따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심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심리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좀 자기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임무를 맡아요. 물론 최종 결정문은 소장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12년 9월 20일부터 다시 9명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런 그 재판관들의 임기가 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6년 단위로 기수를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그 박한철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돼요. 근데 이 박한철 소장이 그 헌법재판소를 운영을 하던 그 시대는요, 우리나라 헌재 역사상 정말 역대급 기수가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때가 이제 헌법재판부 5기거든요. 이 5기가 왜 역대급 기수가 됐냐면 헌법재판소가 할수 있는 그 6개 카테고리 분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헌법재판으로 분류되는 그런 모든 부류의 재판들을 한번 이상을 다한 거야. 정당 해산하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진짜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인데, 그것까지 다 했으니 뭐, 더한 것도 그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할거다 해본 기수예요. 그래서 역대급 기수가 됐어요. 정말 역사적인 기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헌재 소장은 총 6명이 있었어요. 그 조규광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그리고 다섯 번째 소장이
그 박한철 소장이었고, 아니네, 일곱 명이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진성 재판관. 현재 일곱 번째 소장으로 유남석 재판관이 현재 소장을 맡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의 분류는요, 보통, 뭐, 헌가, 2019, 뭐, 이렇게, 2019 헌가 1, 이렇게 해요. 왜냐면, 2019 헌가 1이라고 하면, 2019년에 위헌 법률과 관련된 첫 번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씨의 그 탄핵 심판은 2017 헌나 1이었어요. 2017년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첫 번째 건이라는 뜻이에요. 2017 헌나 1이 됐어요. 아, 2016 헌나 1이었나? 어쨌든. 2016년에 접수가 된 거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국 결정은요, 그 헌법재판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그 결정 내용이 공개가 돼요.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의 위헌 결정,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결정,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 권한 쟁의에 관한 본인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등은 모두 관보에 게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관보, 종이로 나오는 그 소식지예요. 관보에도 다 게재를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결정이라는 형식을 써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의 이 결정 사례로는요, 모든 사례가 막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뭐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 뭐 일일이 다 그냥 24시간 생중계를 해도 뭐 모자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생방송이고요. 지금 아프리카 TV 그 테마 이슈로 떠 있는 생방송이에요. 자, 헌법재판의 결정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던 적은 총 5번이 있어요. 질문 시간은 이따가 따로 놔둘게요. 이 5번의 생중계 중에 최초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련된 결정이었어요. 이게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방송으로 생중계가 된 사례예요. 이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송사들로만 그 방송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내용도 생중계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2011년이었어요. BBK 특별검사법 위헌 심판. 그 BBK 터졌던 날그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 스캔들을 났었죠. 근데 보통 이런 그 정치권과 관련된 뭔가 그큰건 터진 날에 꼭 약간 그 증권가에 떠도는 그런 찌라시들 있죠. 그런 찌라시들이 뉴스로 터져버려요. 연막인 거지. 아마 그런 거 관련 얘기에서는 예전에 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뭐 그것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참고로 나 꼼수를 제가 일일이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는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시대여가지고. 그 다음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것도 생중계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박근혜 씨의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때는 방송사들의 생중계와 더불어서 각 방송사들이 각자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자체 생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막 유튜브에서도 막 채팅이 엄청나게 막그 날라다니는 그런 심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 기관이냐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 의전은 각종 공식 행사에서 의전을 하는 그 서열이 있어요. 근데 의전 서열의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에요. 의전 서열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의전 서열 1위가 과연 누굴까요? 한번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커피 좀 한잔 하는 동안. 커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일까? 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됐어요. 의전 서열과 관련해서 누굴까요? 이게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의전 서열 2위는요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사실 나는 그냥 옛날에는 국회에서 그냥 회의 주관하는 의장이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장은 그 여야를 떠나서 여야의 모든 의원들한테 존경을 받는 자리예요. 의전 서열 2위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역대 국회의장 중에 한 명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있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인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1990년대 그때 아마 그때 이인재 씨가 막 자기 대통령 후보 한다고 신한국당 경선 결과 이회창 씨된거 반대가지고 국민신당을 쪼개졌었잖아요. 그때 국민신당 총재였던 사람이 이만섭 전 의장이에요. 그분은 그 시절을 넘어서 그때를 지나서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했었어요. 국회의장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나름 존경을 받는 인물들 좀 약간 어른이죠.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인 만큼 위상이 높은 자리예요. 참고로 미국은요, 미국에서 대통령 권한, 미국은 이제 상원의회하고 하원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상원의장은 따로 없어요.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미국의 부통령이 겸해요. 미국의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요. 하원의장이 따로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 1순위가 부통령이고, 그 다음이 하원의장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의회의 의장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전서열 공동 3위예요. 공동 3위가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에요.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은 동급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열의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전서열, 그 다음이 5위겠죠? 그 다음 5위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보다 의전서열이 높아요. 국회의장이하고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사실 행정과 관련된 권한이 있는 행정과 관련된 책임이고, 국회의장은 입법과 관련된 책임이죠.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은 사법.
그 정도의 의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와 청사 부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회 집회 및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요, 집회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국역 사거리 있죠. 그 안국역 사거리 정도쯤 그 근처까지 가서 그날 집회했죠. 집회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요. 헌법재판소의 위장이 상당히 높고요. 네, 여러분들, 네,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어서 오시고, 네, 우측 상단에 업 버튼 즐겨찾기 한 번씩 넣어주시고, 뭐 여력이 된다면, 네, 팬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애드벌룬 있으니까 애드벌룬을 통해서도 네, 팬가입 가능하다는 점, 네,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보기를, 네. 뭐냐. 다시 보기 잠깐 나누고, 그 이제 위헌 사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